took a yellow sip. Cause I'm tryna have a better day. Ain't gonna get delirious, just sit here by the bay. Might take a bigger sip, starting to feel okay. I think the party's getting serious, so all the other things can wait. Never listen to warnings, but there's no reason to worry. Done with my second drink, getting a little tipsy. Ain't gonna get delirious, so party hard till I'm 60. All the other things can wait. I mean, what exactly is too many? As long as I'm walking, I'm okay. I'll feel better. 다음 사진 바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비슷한 사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보정을 해놓긴 했는데, 풍경은 일단 한번 넘어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된 사진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며, 이게 그냥 원본이에요. 원본이고 요거 뭘로 찍으셨는지 니콘 D850으로 찍으셨고 48mm 렌즈인데 24-120 렌즈를 활용을 하셨네요. 요거는 라이트룸에서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그냥 바로 루미날 AI로 들어갑니다. 자, 루미날 AI로 이렇게 들어간 모습이고, 자 이제 저녁 노을에 들어가서요, 여기 토스카나라는 프리셋이 있는데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찍은 유럽의 사진이 풍경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또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제가 그냥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원본 보정 후, 원본 보정 후.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뭐 기질을 발휘하고 싶으시면 편집하기 들어가서 여기 색온도에서 여러분들 그냥 화이트 밸런스만 좀 바꿔주시면 되는데, 요즘에 또 유행하는 색감이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보라색 색감을 좀 더 뭐 이렇게 강하게 입히셔도 되고, 근데 이게 좀 너무 과하면 또 촌스러워지니까 이 자체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색온도 약간 더 빨간색으로 입혀볼까요?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 아마 이 사진 받으시는 분도 되게 만족하실 만한 그런 느낌의 사진이 아닌가. 대비 조금만 줄여볼까? 조금만 줄여보고 여기 하이라이트를 조금만 올려서 여기 도시에 들어가 있는 이 불빛 하나하나를 좀 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정하기 전, 보정하고 난 후에 유럽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보정을 완료한 모습 한번 더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강아지 사진 너무 귀엽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폼 먼저 한번 이렇게 딱 오토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사진 조금만 잘라볼게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 여기 커튼 그거 있어요, 고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 군더더기들 좀 빼주면 사진에 그런 사진은 빼는 예술이다 라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핑크 블루라는 제 프리셋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요 프리셋으로 한번 강아지의 귀여운 면을 극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대비를 많이 줄여가지고 그 강아지의 몽실몽실한 그런 감성을 살려볼게요. 그리고 디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만 줄게요. 약간만 줘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리는 느낌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HSL 들어가서 휴에서 이 사진 강아지의 그런 털의 디테일 색감을 살짝만 강조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초록색도 약간만 강조할게요. 그 다음 파란색도 약간만 강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바이블런스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만 강조할게요. 뭐 요 정도 하면 깔끔해진 그런 강아지 사진이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필터 있죠? 필터에서 마스크, 요거 동그라미 필터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데, 여기 동그라미에 눈에 넣어주세요. 이거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는 보정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수치는 저랑 똑같이 쓰셔도 되고, 하이라이트에서 익스포저를 조금만 더 해서 여러분들 듀플리켓 하시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고, 인물이라든지 어떤 생명체의 그 가장 중요한 부위가 눈이거든요.
그 눈을 가장 선명하고 예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보정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머님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우선은 이 사진을 보시면 어머님이 지금 약간 틀어져 있죠. 제가 구도를 이미 바꿔놓았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전 원본인데, 원본 사진 보이시죠? 이 원본 사진을 보면 어머님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완전 치우치려면 환경 비율이라고 해서 황금 구도를 썼으면 제가 안 건드렸어도 괜찮았을 텐데, 약간 요거는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인물을 완전 중간에 놓고, 중간에 놓으시면 사람이 반을 잘랐을 때 사진 반에만 들어가 있고 반은 나무랑 이게 동백꽃이죠. 요 동백꽃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진이 약간 좀 어색한 구도 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쭉 내려줄게요. 여기 어머님 눈이 여기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 황금 비율 선에 걸릴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서 조금 더 황금 비율에 벗어나지 않는 선, 요 정도 선까지는 만져주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뭐 간단하게 제가 갖고 있는 프리셋들 그냥 아무거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핑크 블루 한 번만 더 쓸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어머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좀 디테일하게 그때 만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여기서는 포토샵을 들어갈 거예요. 에딧 인에서 여기 에딧 인 어도비 포토샵 한번 들어가서 제가 인물 보정하는 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인물 사진이 뜨죠. 맨 처음에는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X를 눌러 주시면 바로 리퀴파이가 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얼굴 그 형태 보정을 할 수 있는 그 툴이죠. 자, 여기에서 단축키 W를 누르고 이 툴을 좀 크게 만든 다음에 여기 턱을 조금 잡아줄게요. 이 사람 얼굴 형태에 따라 여러분들 보정을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 어머님은 워낙 예쁘시긴 한데 제가 조금만 더 예쁘게 만들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이 이 사진을 받고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보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어머님의 그 어릴 때 모습을 제가 잠깐 한번 찾으실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A를 누르게 되면 요 얼굴 형태가 뜨거든요. 이렇게 조금 만져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광대뼈도 살짝만 부드럽게 만져줄게요. 광대뼈 살짝 부드럽게 만져줄게요. 자, 이렇게 한번 만져보았고, 너무 많이 보정해드리면 이거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원상태로 다시 복귀를 시키고요. 자, 요정도 요정도 보톡스 맞은 수준의 그런 보정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J를 눌러주시면 요거 스팟 힐링 많이들 쓰실 건데, 요거 뭐 제가 따로 뭐 설명해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워낙 유명한 툴이니까 이렇게 반전 같은 거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마우스 커서 이거 하이라이트 기를 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여요. 저는 솔직히 보정을 할 때 지금 잘 못 보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정 전 후에 어머님의 모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다시 라이트룸으로 세이빙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정이 완료된 모습의 사진을 또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영상 길이가 꽤나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또 어떤 거를 골라서 보여드리면 좋을까. 자, 이거 야간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간 사진, 이거 보정 후의 모습인데, 자, 우선은 보정을 하면 여러분들 여기 트랜스폼 먼저 한번, 풍경 사진은 항상 트랜스폼 먼저 만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도로가 S자 이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 굴곡의 끝 자락을 그 사진의 모서리로 변경을 해둘게요. 그럼 눈이 약간 좀 더 편안해지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라이트룸 프리셋 가운데서 나이트2를 한번 써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야간 사진은 보정을 정말 많이 만져줘야 되는 그런 사진의 분야인데요. 우선은 여기 하이라이트 들어가서 여기 조금만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지금 사진에 찍혀있는 요 불빛들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런
역할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들어가서 섀도우 부분도 조금 살려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에서는 컨트라스트는 일단 안 만질게요. 익스포저를 조금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조금 죽일게요. 너무 과하면 촌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디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줄까요? 그 다음에 HSL 들어가서 휴에서 이제 빨간색을 건드리는 거죠. 한 주황색 정도가 좋을 것 같고 Saturation 들어가서 다시 주황색을 좀 더 강조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강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컬러 그레이딩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Saturation 그냥 이건 실험적인 건데 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주고 색깔을 바꿔요. 이렇게 색깔을 쭉쭉 바꿔보면서 이 사진에 어울리는 색감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작업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은 약간 305라는 큐 색깔 그 포인트에 좀 어울릴 것 같다라는 판단이 예를 들어 들었다면 이렇게 그냥 멈춰 주시면 되고요. 자,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포저를 조금만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K를 누르게 되면 여기 마스크 툴이 뜨게 되는데 이거는 그림 그리는 거예요. 연필로 펜툴 같은 건데 이렇게 쭉쭉 그려주세요. 여기 빛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쭉쭉 그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이 빛의 향연이잖아요. 자, 요거를 이렇게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린 부분들만 제가 오버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린 부분들만 완전 밝기를 올리게 되면 요런 식으로 밝아지는 건데 자, 요거를 좀 적당히 주게 되면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컨트라스트도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Saturation도 조금 더 올려볼까요? 자, 조금 자 요런 식으로 보정을 완료를 한 모습 되겠습니다. 자, 조금 원래 같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했을 텐데 자, 요렇게 보정 완료된 모습 이건 그 전에 보정을 한 모습인데 좀 더 감성적으로 잘 보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 때문에 제가 요 정도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정한 그 사진은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이건 본인이 보정한 거를 또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원본이고 맞죠? 요 원본 사진을 제가 이거는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사진 들어가서 루미날 AI에서 제가 이 하늘 합성 제가 갖고 있는 하늘 중에 하늘 합성을 넣어서 만들어 놓은 사진이에요. 왜냐면 이 사진 자체만 보면 굉장히 심심하잖아요. 하늘에 뭐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정을 그렇게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사진들 가운데 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진을 갖고 이제 찍으신 사진이죠.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쁜데 그 자체로만 끝나게 되면 좀 어색한 약간 뭔가 2% 부족한 사진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하늘에 별도 넣어드리고 이렇게 달도 넣어드리는 사진의 작업을 진행을 한 그런 결과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또 카페에서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어주신 분인데 라이트룸으로 보정을 해드려 보았고요. 자, 요거는 나홀로나무, 서울에 있는 나홀로나무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미날 AI에서 하늘 그 합성을 들어가서 뒤에 하늘을 놓고 이렇게 예쁘게 좀 더 디테일한 모습의 사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원본이 어떻게 되냐면 원본이 이랬어요. 리셋에서 이게 보내주신 원본인데 이 사진을 요렇게 지금 바꾼 거거든요. 하늘에는 별도 넣고 달도 넣어 드렸어요. 왜냐면 요 사진 자체가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은 굉장히 주관적이니까 일단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그냥 뭐가 주인공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처음에 제가 받았거든요.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피사체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좀 사진에 무리가 많이 가겠지만 요 사진을 요렇게 잘라보자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중간에 딱 맞춰서 남산타워를 주인공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진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4480 곱하기 6720인데 크랍을 하고 난 뒤에는 2373 곱하기 3560으로 변하였던 그런 사진으로 지금 된 거죠. 그래도 다행히도 캐논 EOS R로 찍으셨기 때문에 이게 원래 화소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크기의 사진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의 인물 사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포토샵을 써서 리퀴파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더 얼굴 형태를 다름하게 만들어 드렸고 키도 좀 제가 늘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약간 좀 필름 감성으로 만들어 드린 그런 색감 표현이었고요. 사진을 이렇게 너무 많이들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태영 작가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 인사 드리고요. 오늘 보정한 사진들은 제가 이 도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둘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릴 예정이고, 자, 이렇게 영상 한번 종료해 보고요. 다시 한번 제 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감사 인사 드리고 오늘 태영 작가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재미나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 태영 작가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